민선 8기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구민과 함께하며 동작구는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동작구에 시작된 많은 변화들로 동작의 지도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힘이 되는 복지 동작. 함께 행복한 도시,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도시 동작. 도시의 외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편리한 생활 동작. 일상 속 불편 해소로 구민의 삶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활기찬 경제 동작. 구민에게 보탬이 되는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 교육 동작.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질 높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역사 문화 동작. 구민의 삶에 여유를 더하는 다채로운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안전 동작. 재난과 사고로부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1년. 구민이 느끼는 지난 1년은 어땠을까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일요일에도 아이들과 함께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또 요즘 아이 낳고 키우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출산 축하 지원이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해줘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도움이 필요한데 어르신 행복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친절하게 여러 지원을 알아봐 주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가능한 사업 방안을 고민해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빠른 속도로 도시가 정비된다고 하니 좋고요. 멋지게 바뀔 우리 동네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차가 다니는 골목길 한가운데 전신주가 있어서 너무 불편하고 위험했거든요. 근데 전신주를 제거해 주시니까 다닐 때 안전하고 편리하고 보기에도 깔끔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당동 지역에 그동안 주차 공간이 없어서 교통이 혼잡하고 불편하고 위험했는데요. 이번에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주민들도 좋고 가게를 방문하는 분들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취업 관련 교육이나 상담, 면접 정장 대여 같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특히 모든 세대가 동작 취업 지원센터 한 곳에서 일자리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로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나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주시고 활력이 생겨서 좋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아이들 통학하기가 매우 불편했는데 앞으로 흑석고 신설이 잘 추진된다고 하니 매우 기대가 큽니다. 올해 고3이라 진학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우리 동네에 입시 지원센터가 생겨서 진학과 입시에 대한 정보도 쉽게 알 수 있고 또 맞춤형 상담이 가능해서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지난해 여름에 폭우 피해가 심했었는데 재난지원금 처리나 피해 복구를 빨리 해줘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차수판 같은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해 주셔서 올해는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변화의 중심에 선 동작구. 구민은 동작구에게 바랍니다. 앞으로도 편리한 동작구를 만들어주세요. 앞으로도 품격 있는 동작구를 만들어주세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고 따뜻하고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어주세요. 구민에게 자부심이 되는 든든한 동작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 동작구 파이팅! 동작구는 변화의 동력으로 성장해가며 최고의 가치 도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에게 자부심이 되는 동작의 미래. 구민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